연일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쾌적한 쇼핑을 원하는 고객들로 대형 유통 매장은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더위에 취약한 전통 시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인들은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들과 다정히 카트를 밀며 상품을 구경하고 신중히 물건을 고릅니다. 내리 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대형 유통 매장을 찾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대형 유통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보다 대형 마트는 물건도 많고 골고루 다 있는 데다 대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것도 있고.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한 대형 마트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열대야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린 평일에는 30%까지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여름휴가철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에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할인 행사도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캉스 용품부터 캠핑 용품까지 바캉스 시즌 가장 많이 찾는 상품에 대해 대폭 할인 행사와 특별전 등 고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워 바캉스 시즌 가장 많이 찾는 시즌 과일, 삼겹살 등을 TV 광고 영상과 함께 매장 전단 커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휴가철에 가장 많이 찾는 즉석식품, 라면류, 세계맥주 등의 카테고리별 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시장은 휴가철 특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며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한산하기만 한 시장에 한숨이 절로 납니다. 최근처럼 비가 내리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고객들의 발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 상인은 얼음값과 인건비를 대기에도 빠듯할 지경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부터 전통시장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절반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고 그 인건비에 그 월세에 얼음값에 그 얼음값 대기도 바쁘고 인건비도 주기도 바쁘고 세 주기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주차장과 비가림 시설 확보, 카트 지원 등 시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 공연 개최와 자체 할인 행사 실시, 정정당당 저울 배치 등 고객 유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중구 태평 전통시장은 내년 증발 냉방 시스템을 설치해 여름철 무더위 해소와 아케이드 내부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상인들이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는 중구의 지원을 받아 내년에는 에코미 시스템이라는 걸 해서 여름에 좀 쾌적한 환경을 고객님들에게 제공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인들도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선풍기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켜서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 유통 매장의 고객 증가와 매출 신장과는 대조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당장 월세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매출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빈 뉴스 이혜선입니다.